초록 물줄기는 가도 계속됩니다. 하늘에서 내려다본 강물은 옆 들판과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. 녹색 물감을 푼 듯 띠가 일렁이고 부글거리는 흰색 거품이 널렸습니다. 딱 일주일 정도 만에 왔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. 가까이서 보면 녹조 알갱이들이 한눈에 보일 정도입니다. 물속으로 카메라를 넣어봐도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온통 초록 알갱이 남조류들입니다. 계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 대부분 구간은 녹색 물줄기로 변했습니다. 햇빛에 달궈진 수온은 33.3도까지 올랐습니다. 목욕탕 온수 수준입니다. 이렇게 두꺼운 막대기로 있는 힘껏 휘저어도 녹색은 더 짙게 올라오고요. 바로 옆 땅까지 녹색으로 물들 정도로 심각합니다. 수명을 다한 녹조는 흰 거품이 돼 덩어리째 떠다닙니다. 이 거품 독성 물질을 내뿜습니다. 강줄기를 따라 곳곳에 취수원이 있습니다. 이 물을 정수를 해서 대우시민이 마시는 거예요. 이런 물이 수돗물 원수입니다. 이걸 눈으로 본 시민은 참담합니다. 정책을 한다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와서 이렇게 녹조 라떼가 됐다는 자체가 참 심각한. 그래도 이 물을 받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. 이 물이 논에 들어가고 이 물로 이제 더가 마지막 자라는 거죠. 이게 안전할까? 아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.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어부라든지 아니면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코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이런 현상 북쪽 강원 지역부터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영호남 모든 강줄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조류 경보를 발령하고 살수 장치를 가동하지만 역부족입니다. 어쩌면 자연의 역습일지도 모릅니다. JTBC 임예은입니다.